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요약지의 강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중앙처리장치의 구성부터 해서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는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연산 제어 레지스터 나옵니다. 어떤 책은 연산 제어만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산 제어 레지스터까지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연산 제어 레지스터 버스까지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성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걸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제어 장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어 장치는 뭐 하는 것이다. 명령어를 가져오면 얘가 명령어 무슨 뜻이지? 라는 걸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해석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제어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딱 명령어를 가져왔는데 ADD네요. ADD가 뭐지? 아, 더하기라는 거였지 해서 더하기에 대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그런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CPU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어 장치에서 사용되는 이제 것은 뭐가 있을까? 제어 장치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입니다. 각각의 역할, PC, IR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프로그램 카운터 정말 중요하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매니저라고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내가 CPU가 뭘 해야 될지 그걸 이제 얘가 이제 잡아 주는 거고 PC다 명령어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 IR이다. 현재 CPU가 진행 중인 명령어가 뭐냐라는 걸 기억하는 게 이제 IR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독기, 부호기, 해독, 명령어를 해독하는 거, 명령어를 이제 부호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MAR, MBR,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는 거, 메모리 주소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메모리에 200번째 가보면 여기에 300이라는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주소잖아요. 이 주소는 어디다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MAR에 기억을 시키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블로 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연산 장치는 계산하는 겁니다. 자, 산술 연산, 논리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논리 연산. 뭐 우리 프로그램 짤 때도 엔드 연산, 오화 연산, 엑셀에서도 했고 그런 연산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산기는 덧셈을 위해서 뺄셈기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뺄셈도 덧셈으로 처리하는데 그때 보수를 가지고 처리를 하죠. 자, 누산기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 상태, 무슨 상황인지, 뭐 올림수가 일어났다, 언더플로우가 일어났다, 뭐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 그런 상황을 예,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산 장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일단 오버플로우다, 언더플로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오게 되는데 오버플로우다 그럼 뭔가 넘쳤다, 오버하지 마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넘친 거죠. 들어갈 수 없는데 막 더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거고 언더플로우다 그럼 부족한 결과죠. 네, 작아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상태. 텅 비어 있는데 어쩌다가 명령어가 지워라는 명령어가 들어왔다는 거죠. 지울 수 없는데 뭘 지워요? 이제 언더플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레지스터들 우리가 이제 많이 봤죠. 그래서 제어 장치에 존재하는 레지스터들이 있었고 또 연산 장치에 존재하는 레지스터들이 있었습니다. 자, 레지스터는 일단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시 기억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잠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는 이제 플립플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플립플롭 나오기 전에 렛지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레지스터는 중요한 게 또 어때요? 일단은 기억이잖아요. 그럼 컴퓨터 속에 기억하는 장치를 다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더라 레지스터가. 네. 그래서 뭐 메인 메모리도 있고 레지스터도 있고 보조 기억 장치도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았는데 그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뭐더라? 레지스터더라. 그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입니다. 명령이 시작되는 베이스 레지스터 기본 최초의 주소를 기억하는 것. 그다음에 PSWR
프로그램 스테투스 워드 레지스터다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내부에 순간순간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저 스테이트 주 상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뭐를 기억하냐면 이거 세 개를 기억해 주면 돼요. 주소를 기억하는 주소버스, 데이터버스, 제어버스. 그래서 버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네, 주소를 기억하는 주소버스와 데이터를 기억하는 데이터버스, 그 다음에 제어버스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종류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억장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억장치는 우리가 이제 주격장치입니다. 메인 메모리다라고. 그래서 자, 주격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 주격장치 외에도 기억하는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바로 앞에서 들어봤죠. 네, 레지스터가 있더라. 그다음에 캐시라는 게 있거든요. 캐시 이제 이론서 공부했으면 이제 알겠죠? 주격장치가 있더라, 보조격장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어디 존재하나요? 레지스터는 어디 있어요? 네, CPU 속에 있어요. 캐시는 어디 있어요? CPU에서 벗어나서 메인 메모리 사이에 있어요. 주격장치는 우리가 메인 메모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건 누구더라? 레지스터더라. 그 다음은 CPU 옆에 있는 캐시더라. 자, 레지스터, 캐시, 그 다음은 이제 주격장치, 보조격장치 이렇게 있다. 보조격장치 중에서도 가장 느린 거, 우리가 보통 동물들 중에서 느린 거, 막 달팽이, 거북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기억장치 중에서 가장 느린 거, 자기 테이프다라.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격장치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주격장치는 우리가 메인 메모리다 해서 약자로 MM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롬이라는 것과 이제 램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롬이다 그러면 리드 온리 메모리다. 컴퓨터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쫙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주격장치 딱 나오면 이게 이제 자기가 연습장에 딱 그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쫙 그려지는지. 리드 온리 메모리,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이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라이트 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롬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되느냐, 바이오스나 POST 같이 변경이 적은 것들이 이제 기억을 시키고 있다.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네,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출력을 이제 체크하는 것이고, POST,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이 들어오면 셀프 테스트, 테스트해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을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롬에는 마스크 P, EP, EP, EA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있군요. 자, 마스크 롬은 이제 어떤 롬일까? 제작회사만 기억해 주면 돼요. 제작회사에서 만들어 온 거. P롬은 롬 앞에 P가 한자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다가 틀렸어요. 그럼 어째요? 버려요. 자, EP롬은, 네, EP롬은 두 개가 다 여러 번 지우고 쓰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EP롬은 뭘로 지워요? 자, 자외선. 기억해 주고, 이 EP롬, 이 자가 하나 더 들어가죠. 일렉트론이 전기로 지운다. 이 A롬은 이레저 해가지고 일부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램은, 램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DRAM과 SRAM이 있더라. 자, DRAM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리프레시 타임이 필요하더라. 리프레시 타임은 재충전 시간이죠. 우리 인간도 재충전이 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또 휴대폰. 휴대폰 재충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먹통이 되잖아요. 네, 꺼져버리잖아요. 그렇듯이 DRAM은 콘덴서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얘는 어때요? 뒤져요. 그래서 DRAM이에요. 기억해주면 되고. 자, SRAM이다 그러면 이제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되는 거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쫙 머릿속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롬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램은 휘발성이다, 그죠? 휘발성은 여러분이 석유를 공기 중에다 놔두면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비싼 석유가 다 어디로 가버렸냐, 그 뜻이. 얘는 전원을 끄면 그 내용이 모두 날아가 버린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휘발성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다 라고 한다면 주격장치와 주격장치의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모든 데이터들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CPU는 엄청 빠른데 그것에 주격장치도 일단 빠르긴 빠른데 이것의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죠? 네. 그래서 원래는 주격장치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돼요. 근데 얘가 너무 CPU 입장에서는 얘가 너무 느린 거예요. 가서 가져오고 가서 가져오고 그죠? 막 중앙 처리 장치는 막 10억 분의 1초로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CPU 혼자만 빨라서는 해결이 안 되죠. 옆에서 받쳐주는 얘네들이 다 빨라야지. 어차피 끝나는 시간을 체크를 하니까 내가 일을 주고 나서 끝나는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주변의 것들이 속도가 올라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일을 빨리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처리 옆에 아주 조그만 캐시인데 속도가 무지 빠른 것을 놔둔 거죠. 조그만 캐시를. 그래가지고 주격장치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중앙처리 장치가 이런 데이터를 찾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예측이 잘 돼가지고 중앙처리 장치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면 전반적으로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예측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괜히 일은 보세요. 여기 가서 없네? 그러면 주격장치 가는 거죠. 이게 없었다 그러면 주격장치에서만 가져올 텐데 예측이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네, 캐시에 가서 없네? 와가지고 주격장치 가는 거죠. 그럼 어때요? 더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측을 잘 해야 되겠죠. 또 개발자들이 또 예측을 잘 합니다. 또 예측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캐시라는 장치를 이렇게 단 거죠. 그래서 캐시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 일단 어디 사는지. 캐시는 어디 살아요? 네, 중앙처리 장치와 주격장치 사이에 존재한다.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CPU와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 존재하면서 예, 속도 차이를 예,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캐시라는 장비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억장치가 있을까? 가상 기억장치가 있어요. 가상이에요. 기억장치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가상으로 만들었을까?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격장치처럼 사용하자라고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보조기억장치예요. 그런데 하는 일을 보니까 가상 주격장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상 기억장치다. 그럼 뭐 하려고 만들어요? 뭐 하려고요? 그죠? 메모리가 네. 자, 메모리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이만큼. 자, 여기도 다 찾고 여기도 다 찾고 자, 여기도 다 찾고 이제 이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새로 올라갈 프로그램이 그냥 이만큼이에요. 얘가 메모리에 올라가야만이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조그만 데다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개발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겠죠. 아, 이 하드디스크가 남아 있고 이 하드디스크를 좀 이용해 볼까? 라고 해가지고 하드디스크에 공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올라올 수가 있죠. 원래는 못 올라오는 거였는데 이런 기법을 통해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가상 메모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상 메모리가 없으면 얘가 메모리가 못 올라왔으니까 있으니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원래는 메모리 공간이 이만큼이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었는데 가짜로 어떻게 구현을 해서 메모리가 어때요? 이만큼 늘어났군요. 그래서 가상 기억장치는 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용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속도는 어쩔까요? 속도는 네, 더 떨어져 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결론은 뭐예요? 보조격장지잖아요. 보조격장지의 속도는 느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조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상 메모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휴대폰 연락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도 분명히 몇 번째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10번째, 20번째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 아세요? 내가 홍길통이라는 연락처를 몇 번째 저장했는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홍길통만 찾으면 걔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찾는 것. 네. 내용을 가지고 찾는 거를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찾는 접근 방식은 연상 메모리다라고 합니다. 주소가 아니에요. 네, 주소가 아니고 뭘로 찾는 거예요? 내용으로 찾는 걸 연상 메모리라 그런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항상 뭐랑 같이 나오냐면 디카랑 같이 나와요. 디카. 그리고 얘는 EEPROM인 형태예요. 램이 아니라 롬의 형태다 그거죠. 왜냐하면 램은 전원을 끄면 내용이 어쩌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디카에 저장된 사진 전원을 껐어요. 내용이 날아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게 비휘발성이다라는 거. 이제 플래시 메모리 하면 디카, 그죠? 네, EEPROM의 일종이다.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써놨죠? 비휘발성이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조격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조격장치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있어요. 보조격장치.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두 가지는 바로 뭘까요? 네, 자기 테이프하고 자기 디스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기 테이프에 대한 문제는 요즘에는 별로 철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게 순차 처리 접근 방식이다. 그 다음에 저렴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다.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찾지는 않지만 보관은 해야 돼요. 버리지는 말고 보관은 해야 돼요. 자,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여러분이 별로 안 떼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최종 학력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육이 이렇게 점점 좀 올라오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는 좀 사람이 잘 안 떼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 그런데 예, 그걸 폐기하면 되나요? 그 파일을 없애버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 그거는 남아있어야죠. 서류는 이제 어디다 저장하지? USB에 저장할까? 한 해 졸업생만 해도 몇백 명인데 10년, 20년, 30년 다 저장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순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용량입니다. 기억을 해주고요. 자기 테이프에서는 또 뭐를 기억을 해주면 되냐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세요. 밑에 그림을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나 처리하고 쉬었다가 또 처리하고 이게 레코드 단위로 처리한다 그죠.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IRG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레코드 하나, 레코드 하나, 레코드 하나 세 개 딱 처리하고 또 쉬었다가 레코드 세 개 처리하고 이런 방식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레코드를 모여있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랬죠? 블럭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IBG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IRG, IBG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블럭화 인수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얘는 블럭화 인수가 몇인가요?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블럭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의 블럭을 이루기 위해서 레코드 몇 개가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결론은 레코드가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블럭을 이루었느냐. 이게 블럭화 인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OT, EOT, BEGIN, 그렇죠? 테이프의 시작, EOT는 테이프의 끝, IRG, IBG, 아까 설명했고 블럭화 인수, 몇 개 한꺼번에 몇 개 처리하냐, 몇 개의 레코드가 모여서 블럭을 이루었느냐라는 게 블럭화 인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기 디스크 갈게요. 자기 디스크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피자를 생각하세요. 피자. 네, 피자. 그죠? 네. 그다음에 자, 이렇게 잘라서 먹죠. 이렇게. 네. 그 이제 가상의 선을 이제 열심히 그리세요. 이렇게. 또는 운동장 생각을 해도 되고.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죠? 네, 트랙이다라고 하고 이 조각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죠? 섹터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디스크는 트랙과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랙, 섹터.
할게요. 트랙은 동심원 모양이다. 섹터는 이제 이런 부채꼴 모양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디스크는 이렇게 원판이 하나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원판이 이렇게 쌓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있고 이렇게 쌓아있고 이렇게 쌓아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0번 트랙, 0번 트랙, 0번 트랙 우리 모아볼까? 모여볼까? 네, 해서 그 모임을 뭐라 그래요? 실린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는 0번은 0번끼리만 모아야 돼요. 0번, 1번 섞이면 안 돼요. 같은 번호의 트랙의 모임을 실린더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이사이 데이터 가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암이다라고 얘기죠. 이게 암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암이요. 암이다라고 하는 거고 직접 데이터를 읽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헤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라는 개념도 우리가 기억을 해 줘야 되는데요. 클러스터라는 것은 섹터가 몇 개 모인 것을 클러스터라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섹터 몇 개 모인 걸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시스템별로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게 섹터 하나당 512바이트가 저장이 되는데 하나 저장하고 하니까 헤더가 너무 자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KTX가 자 우리 마을에 멈추는 거 뭐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KTX가 딱 멈출 때 막 고속으로 막 시속 400km 가다가 딱 멈추지 않죠. 그 한 지점을 멈추려면 미리 속도를 샥 줄이고 출발할 때도 갑자기 0에서 400으로 올라가지 않죠. 네, 그럼 다 날아가 버리겠죠. 서서히 속도를 증가시켜서 400의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데이터를 맨날 헤더가 멈추니까 불편하다 그거죠. 그래서 정거장 수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한번 저장이 되면 여기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 데이터는 여기 저장하지 말고 남아도 여기다 저장을 하자. 두 개 단위로 저장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 클러스터 단위는 2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개념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데이터 접근 시간 중요합니다. 네, 이건 중요해요. 트랙 세터, 시크 라텐시 트랜스퍼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데이터가 이제 여러분한테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찾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처음에 아, 몇 번 트랙에 있지? 라고 트랙을 찾는 거죠. 트랙. 자, 트랙 찾았어. 아, 봤더니 여기 트랙 어딘가에 있어. 그러면 이 트랙을 찬찬히 찾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섹터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쪽한테 보내줘야죠. CPU가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전송하는 거죠. 이 세 개의 시간을 다 합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 데이터를 접근하는 시간을 액세스 타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랙 찾는 데 시간, 시크 타임, 섹터 찾는 데 걸리는 시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액세스 타임은 세 개 다 더한 것이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다른 보조 기억 장치는 뭐가 있을까? 일단 우리가 하드디스크가 있죠. 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드디스크는 이제 개인용 PC에서 보조 기억 장치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스크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네, 자석 물질이고요. 저장 용량이 커요. 하지만 충격에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체를 한번 발로 차가지고 넘어뜨렸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나가는 거죠. 네, 제 말이 사실일까 해가지고 집에서 한번 차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충격에 약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노트북에는 이제 하드디스크도 이만 크잖아요. 여러분이 노트 절반 정도 크기? 그 정도 되죠. 노트에. 네, 그 정도 크기 돼요. 그보다도 조금 더 작기도 하지만 그래서 SSD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노트북에는 이제 SS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SSD 그리고 또 예, 일반 데스크탑에서도 SSD와 이제 하드디스크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와 비슷하지만 일단은 반도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로 쓰는 거고 하드디스크보다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 고속이다. 네, 라는 거. 그 다음에 발열, 소음이 적어요. 하드디스크는 왠지 좀 시끄럽습니다. 옆에서 여러분 데스크탑 켜놓으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속도도 여러 가지 소음도 있겠지만 네, 이제 좀 소음도 있고 또 전력 소모가 SSD가 더 적고요.
소형화, 경량화, 더 작아요. 명암 크기 정도 한 거죠, SSD는. 그 다음에 가벼워요, 경량화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충격에 비해서 강해요. 하지만 이 SSD가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아직은 가격이 좀 센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점이 있더라. 그래서 요즘에 문제는 하드디스크보다는 SSD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최신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런 것들도 있더라. 집디스크라는 게 있더라. 그 다음에 CD롬 650메가를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있더라. DVD 얘보다 이제 4.7기가 정도를 저장하는 게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가 이제 요즘에 또 네, 나오고 있는데요. 25기가에서 50기가. 여기는 단위가 일단은 4기가 정도인데 얘는 어때? 25기가 얼마나 많은 걸 저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블루잖아요. 여기서 이제 레드라는 파장을 이용했는데 얘는 이제 청자색 블루의 레이저를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USB 메모리는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휴대 가능한 메모리 USB가 되죠. 여러분 집에도 USB 많이 있죠. 자, 입력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장치에 자 먼저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자 OMR 마크판 광학 마크판 도끼다. 대표적인 거 뭐가 있었죠? 네, 답안지가 있었다. OCR 광학 문자 판독기다. 글꼴에 대한 내용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지로형지가 있었다. MICR은 이제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표가 있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바코드 판독기. 바코드 판독기 이제 여긴 쉬운 부분인데 이제 이걸 이제 옛날 나온 옛날의 문제고요. 쉬운 부분이 이제 아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바코드 판독기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유심히 보면은 이 두께가 다 다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진수로 되어 있어서 그걸로서 이제 정보를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매장에 언니가 이런 걸로 상품에 보면은 바코드가 있는 대로 찍으면 그것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로 전달되고 그게 이제 본점에 있는 컴퓨터로 또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 되죠. 그래서 POS와 연관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판매 시점 관리시점 관리한다 그거죠. A라는 지점이 아 물건 몇 개 남았네. 어떤 물건이 잘 나가네. 그거를 이제 본점에 앉아서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코드 판독기 하면 뭘 생각해요? POS랑 같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맨날 뭐 여러분이 뭐 커피를 사 먹 커피 마시던지 뭐 과자를 사 먹던지 물건 문구류에 있는 물건을 산다든지 그럴 때 다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요? POS랑 같이 생각하세요. 자, 스캐너는 이제 사진을 입력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종이로 된 거를 스캐너에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파일로 받아들여서 진행이 되는 거죠. 디지타이저다라고 한다면 설계 도면 같은 것을 변환시키는 거죠. 아주 지금 뭐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분들은 이제 CAD라는 걸 잘하지만 정말 오래되고 오래전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 있었던 분은 이제 CAD라는 프로그램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막 연필로 그리는데 기똥차게 잘 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가져올 때 디지타이저를 이용을 하는 거죠. 네, 키오스크는 이제 보통 안내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 매장의 1층에 예쁜 언니가 서 있는 것보다는 이제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대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층에 뭐가 있지 궁금하면 그 버튼 눌러보면 모두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 키보다는 작게 네,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여기에 이제서 버튼을 누르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걸 키오스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 장치에서 대표적인 거, 우리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거, 뭐가 있어요? 모니터가 있죠. 자, 모니터 종류 세 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좀 옛날에 이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용어는 알고 있으면 되죠. 일반적으로 아주 옛날에 예, 책상 다 차지하고, 뒤통수가 이만큼 큰 거, 그죠? 이게 이제 CRT가 되는 거죠.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지금도 뭐 재활용품 매장
그런 데 가보면 CRT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IT 강국이다라는 거죠. 정말 땅덩이 작은 데서 IT 광고를 하고 있지만 컴퓨터가 이제 거의 막 없는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서는 아직도 CRT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CRT 하면은 이제 일단 저렴한 거죠. 네, 대신에 이제 눈의 피로가 크고 전자포가 많고 전력 소모가 많다, 그런 특징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평범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게 LCD입니다. 네, 그래서 LCD의 출발은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노트북용으로 이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나 이동이 쉽다라는 뜻은 이제 노트북에 이제 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대신 이제 화면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좀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정면에서는 잘 보는데 옆에 친구가 뭐 하고 있나라고 쳐다보려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PDP는 이제 가장 좋은 모니터가 되는 거고 가격이 매우 고가입니다. 그래서 PDP 한번 구경하려면 어디 가면 돼요? 전자 매장 진열해 놓은 데 가면 정말 멋있는, 그러니까 많죠. 벽걸이형 TV 같은 건 많죠. 가격이 정말 고가입니다. 꼭 동그라미 개수가 다른 거죠, 이렇게요. 자, 전력 소모가 크고 열 방출이 많다, 그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자,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주면 돼요. 픽셀이 뭐냐? 점이에요. 픽셀, 점이다. 그러니까 모니터가 딱 있으면 이제 해상도를 따지는 거죠. 이 모니터는 가로로 같은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 몇 개의 점으로 표현하느냐. 가로가 1024개의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라고 할 때 1024개의 점을 1024 픽셀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점을 뭐라고 표현해요? 픽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세로는 720개의 점으로 이루어졌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걸 우리는 해상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24 곱하기 720. 가로는 1024고 세로는 720개의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해상도다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의 크기. 우리가 이제 모니터 살 때 니네 집 모니터는 얼마야? 크기가 얼마야? 22인치야? 뭐 24인치야? 25인치야? 그런 거 말을 할 때 어디의 길이냐 그거죠. 가로의 길이다? 세로의 길이다? 아니죠. 대각선의 길이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 자, 재생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깜빡거리는 속도가 돼요. 그래서 1초당 이제 깜빡거리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니터가 실제로는 1초에 깜빡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빨리 깜빡거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니터 이제 수명이 다 돼가면 어때요? 깜빡거리는 게 눈에 보이죠. 네. 그러면 아, 이게 재생률이구나 라고 이제 느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점 간격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도트 피치다 그래요. 도트 피치. 그래서 도트 피치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이제 공부한 사람만 알겠죠. 이 픽셀과 픽셀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렇게 모니터 가로 크기 이만큼인데 여기 1024개의 점이 적혀요. 그래서 돋보기로 우리가 쳐다보면은 이 점과 이 점의 간격이 보이겠죠. 이게 도트 피치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도트 피치가 큰 걸 사겠어요? 같은 가격인데 도트 피치가 큰 걸 사겠어요? 아주 작은 걸 사겠어요? 작은 걸 사야죠. 그래서 도트 피치가 크면은 별로 안 좋은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리거풀이라고 있다라는 거죠. 네, 모니터 깜빡인 현상인 플리커를 제거를 해가지고 눈의 피로나 두통 등의 증상을 줄여주는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프린터 가겠습니다. 프린터. 자, 프린터도 이제 그렇게 출제 범위는 높진 않습니다. 도트다 그러면 도트는 이제 점인데요. 리본에 충격을 딱딱딱 때려요. 그래서 좀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은 타자기 봤을 거예요. 타자기 딱 치면은 그게 딱 때리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딱딱딱 때려가지고 때린 걸 우리는 좋은 말로 충격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쇄하는 방식이 충격식이고 그것의 대표적인 게 도트 매트리스 프린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딱 긁을 때 어떤 매장에서는 도트를 줘. 찍찍찍 해가지고 영수증을 보여주죠. 굉장히 소음이 심한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저렴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쓰고 있고 신용카드 전표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다가 이제 잉크젯이 나온 거죠. 잉크를 뿌려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즐을 통해 가지고 구멍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잉크가 나와요. 그래서 색깔을 이제 섞어 가지고 오묘한 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노즐을 통해서 잉크가 나오기 때문에 노즐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안 막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더라. 그걸 해결하려면 좀 따뜻한 물에 담가 두면은 이제 또 뚫리죠. 자, 레이저 프린터. 지금은 여러분이 레이저 프린터를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이제 칼 이것도 쓰고 이제 근데 레이저 프린터는 이제 복사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잉크고 얘는 뭐죠? 부품이 토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빛을 이용해 가지고 토너 가루로 인쇄하는 그런 거고 복사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물에 닿으면 번지고 얘는 안 번지죠. 자, 감열식 불입니다. 감열, 열을 가하면 색이 바뀌어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얘는 이제 감열지라는 특별한 용지를 써야 되니까 이제 종이값이 좀 많이 들죠. 열 전사입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진행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프린터다라고 해서 3D 프린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종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헤더가 저기서 플라스틱에서 여기에 이제 굳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1층 쌓고 그다음 2층 쌓고 3층 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인쇄하는 방식의 3D 프린터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3D 프린터로 이제 많이들 가고 있죠. 근데 설계를 잘 해가지고 뭐 종이컵 같은 거, 나만의 종이컵 같은 모양의 컵이 있었으면 좋겠다. 컵을 디자인해가지고 인쇄 명령을 내려주면 나만의 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량으로 뭔가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제품을 만들려는데 공장에다 맡기려니까 기본 뭐 2,000개는 주문을 해야지 우리가 마진이 남아. 기본 2,000개를 주문해. 난 100개밖에 안 필요한데. 그럴 땐 좀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3D 프린터 소량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죠. 3D 프린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린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레이저, 잉크젯, 3차원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보다는 이게 중요해요.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단위예요. 그럼 내가 이제 똑같은 레이저 프린터가 있는데 둘 중에서 뭐를 살까? 가격도 지금 똑같아요. 둘 중에 뭐를 살까 이제 막 고민을 한다면 뭐를 봐야 돼요? PPM을 보세요. PPM. 그래서 모든 프린터에는 PPM이 적어져 있어요. 레이저 프린터에는 PPM이 적어져 있어요. PPM이 뭔 뜻이에요? M은 뭐겠습니까? 분이죠. P는 뭐겠습니까? 페이지죠. 1분에 몇 페이지 인쇄하냐?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얘는 페이지로서는 좀 판단이 안 되니까 이제 옛날 프린터의 속도 단위죠. 1초에 몇 글자 찍는데요. 1분에 몇 줄 찍는데요. 라는 단위가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상도입니다. DPI가 있습니다. DPI는 이제 약자가 뭔지 알면 여러분이 이 뜻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1인치에 몇 개의 점이 찍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1인치가 있는데 점이 하나, 둘, 세 개 찍히는 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20개가 찍히는 거하고 얘는 3개, 얘는 20개. 그럼 뭐 살 거예요? 20개 찍힌 거 사야죠. 그만큼 인쇄가 선명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단위 PPM, 다음에 DPI. DPI는 클수록 좋다라는 거, 1인치에 몇 찍히는 점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로터가 있습니다. 플로터는 이제 설계 도면을 이제 출력하는 건데, 내가 똑같이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다. 그걸 인쇄 명령을 내린다. 그럼 우리 이제 사용되는 보통의 프린터는 A4 용지로 이렇게 인쇄가 되는데, 얘는 크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칠판 정도 크기, 네, 이 칠판 정도의 크기, 네, 해가지고, 어이구, 네, 제가, 네, 칠판 정도의 크기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요게 종이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벽에다가 이제 광고용으로, 홍보용으로 딱 붙여놓는다든지 그럴 때도 이제 플로터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터는 뭐 하는 장치다? 이제 출력하는 장치다라는 겁니다. 좀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큰 하면 큰 걸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뭐 다양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뭐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홍보물을 많이 제작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사용하면 좋겠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볼까요? 소프트웨어로 이제 들어옵니다.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었구나 기억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내가 내 상황에 맞게 한글을 할 수도 있고 엑셀을 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할 수도 있고 포토샵도 할 수도 있고 한글도 할 수 있고 그런 잡다한 걸 하는 게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뭔지 알겠죠?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가요? 뭐가 중요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왜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네,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윈도우즈에 있는 겁니다. 캡처 도구가 없었다. 윈도우 7부터 캡처 도구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캡처 도구가 없었죠. 캡처하려면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윈도우가 버전이 되면서 캡처 도구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편해요. 다른 프로그램 설치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할까라는 거 생각해 주는 거고, 또 하나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얼마나 편리하냐라는 거죠. 네, 자, 일반인들은 컴퓨터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전자기기를 하나 샀는데 버튼이 100개예요. 네. 그리고 뭐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 눌러야 되고 그 매뉴얼이 정말 복잡해요. 정말 근데 기계는 좋아요. 쓰겠습니까? 네, 안 쓰죠. 네, 일단은 사용하기 편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하기 위한 역할이고,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운영체제다라는 거죠. 네, 그 운영체제의 또 대표적인 게 뭐다? 우리가 쓰는 윈도우즈, 또 유닉스, 리눅스. 네, 많이 있죠. 자,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건데, 이게 운영체제 한 과목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고,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진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많이 있다. 그러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데이터베이스, 파워포인트 했나요? 네,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고, 우리는 또 이걸 기억을 해야죠. 자, 소프트웨어를 한번 이제 분류를 해보자.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을까라는 건데, 사용권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라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써도 되나요? 아니면 사서 써야 되나요? 네, 며칠간만 쓸 수 있나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분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돈 내고 사는 거죠. 지불하고 사용돼요. 돈 안 내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도 뭔가 남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만 제한을 두어서 배포하는 거죠. 그래서 맛보기 용인 시식이다 생각해 주면 되죠. 엑셀 2019가 있는데 이게 좀 과연 좋나? 사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죠. 그럴 때 이제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만 써보세요 라는 거 쉐어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웨어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완전히 무료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웨어를 쓸 때 또 조심해 줘야 되죠. 네, 또 바이러스가 같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게 쓰면 되고, 완전히 무료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뭐다? 프리다. 프리 소프트웨어. 네, 공개 소프트웨어는 프리하고 공개 소프트웨어의 차이점 뭐냐면,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 자체를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재가 있는데 교재를 구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그걸 내가 아래 한글 파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그걸 막 이제 인쇄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자기가 또 고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소스 자체를 이제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할 수가 있고 또 다시 배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데모 버전은 뭐냐면 홍보용이다 생각해 주면 돼요. 네, 정식 프로그램이 나와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 기간 기능을 제한돼서 배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기억을 하세요. 알파 다음이 우리가 베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이제 하나 개발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에서도 뭐 A라는 핸드폰이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거의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가면 그때 가서야 오류가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또 출시가 늦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시중에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검토를 하고 정말로 많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으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건데요. 알파 버전이다 그러면 내 회사 내부에서 개발자와 함께 테스트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가족이 샴푸 회사에 다닌다. 그럼 샴푸 막 샘플을 가져줘. 이거 좀 써봐. 문제 있는지 파악해야죠. 맨날 그 샴푸로 감아보고 문제점 있는지 파악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잘 통과가 됐어요. 이제 오류를 다 고쳤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제 외부 출시하기 전에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문제점 없는지. 여기는 이제 개발자가 없는 상태에서 베타 버전은 개발자가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일반인들에게 이제 공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치 버전이 있습니다. 패치. 이미 제작해서 배포됐어요. 프로그램이. 나중에 배포가 끝나고 나서 오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오류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 오류를 수정해야 되고 또는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변경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번들이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을 때 무료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